네, 저는 내 관련다. 안녕, 동티뷰. 동티뷰.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적으로 또 실수로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지키지 못해서 카메라에 찍히거나 교통 경찰에게 걸리거나 해서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과태료, 범칙금, 벌금 불리는 이름이 다 틀린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동티뷰. 그래서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럼 첫 번째로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너무 말이 긴데, 동티뷰, 그냥 쉽게 무인 카메라나 무인 단속 장비에 단속이 되는 거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아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지. 주로 이제 속도 위반, 갓길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이 이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서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벌점도 부과할 수가 없는 거고, 과태료는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럼 두 번째 범칙금은? 동티뷰, 범칙금은 두 가지 이제 법 적용이 가능한데, 경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 등 흔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인 거지. 또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돼서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누가 위반 행위를 했는지 확실할 때 부과가 되는 게 범칙금인 거지. 동티뷰, 그러니까 중요 10대 위반 행위, 즉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의 경우에는 범칙금 외에 벌점도 부과가 되는 거지. 그리고 범칙금의 경우엔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고 미룰 경우에는 금액이 가산되는 건 물론이고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 마지막 세 번째, 벌금. 벌금은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했을 때 재판을 거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건데, 요즘 벌이 강화된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은 형사처분에 해당하는 거고, 이때 벌점과 함께 전과 기록도 남을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야 할 것 같아. 동티뷰, 그럼 요즘 4대 주정차 구간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강화됐는데 얼마나 되는지 뭐 알아보자고.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보면 표처럼 범칙금과 과태료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동티뷰, 그리고 대표적으로 속도 위반의 경우에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 표를 참고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일반 도로와 보호구역에서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데, 보호구역 내에서는 확실히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동투비, 그럼 마지막으로 누적 벌점이 얼마가 되면 면허 정지가 되고 또 면허 취소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것도 한번 알아볼까? 면허 정지는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벌점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면허가 정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 무서운 건 정지 일수를 다 채워도 다시 벌점을 받게 되면 기존 벌점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 30점을 다시 받아 다면 그 전에 받았던 40점, 30점 플러스 해서 70일 면허 정지가 다시 되는 거야. 동티뷰, 그리고 면허 취소는 누적 벌점에 따라서 1년 이내에 121점 이상, 그리고 또 2년 이내에 201점 이상, 그리고 3년 이내에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가 되는 거야. 동티뷰, 이렇게 잘 몰랐던 과태료, 또 범칙금, 벌점, 그리고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이 모두가 결국은 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하고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좋겠지. 내 차는 내 관련다. 수고했다, 동티뷰.